자, 이번에는 우리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그 프로토콜의 정의와 그다음 TCP/IP, FTP, 또 HTTP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약이나 약속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와 단말기 또는 컴퓨터 간의 데이터 전송 및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통신 규칙과 방법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규범의 집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을 하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을 하자라고 서로 이제 규범을 정한 것이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TCP라는 프로토콜은 통신 중에 패킷이 망의 오류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순서가 바뀌었을 때이 바로 잡아주는 일을 수행한다. 뭔가 좀 수정하는 일까지 할수 있는 것이 TCP 프로토콜이다. 자, 이에 반해서 IP 프로토콜은 주로 인터넷 주소 지정에 대한 약속과 이 주소를 바탕으로 통신 상대방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경로 설정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이 IP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서비스. 자, 이것은 바로 FTP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FTP 서버, 그다음 파일을 제공받는 컴퓨터를 FTP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FTP 프로토콜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터넷에서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것은 HTTP 프로토콜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HTTP라는 프로토콜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 중요한 프로토콜들이죠. 텔넷.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뭐랄까요. 시험에 이제 단독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보기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텔넷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텔넷은 원격지, 먼 거리, 이런 말이 나와요. 꼭. 먼 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텔넷 화면에 접속을 해서 원격지에서 먼 거리에서 내 컴퓨터처럼 조작을 할수 있다. 그것이 바로 텔넷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TP라는 것은 전자우편을 송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보낸다는 거죠. 심플 메일이지만 이 S를 좀 샌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송신, 보내는 프로토콜. 자, 팝은요, 포스트 오피스거든요. 우체국이죠. 전자우편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DHCP는 동적으로 호스트를 인식하는 프로토콜,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클라이언트한테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때뭐그 들어오는 모뎀을 끄다가 켜면 이 IP 주소가 바뀌죠. 그것이 바로 DHCP라는 이 프로토콜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RP는 이 어드레스를 레졸루션 해주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스트의 IP를 알고 있는 경우에 그 호스트의 IP를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각각의 그 프로토콜마다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ICMP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M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메시지냐? 자,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내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프로토콜이다. 호스트나 라우터의 오류 상태 통지 및, 자, 통지 메시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메시지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자, 그다음 심플 네트워크거든요. 이것은 간편한, 단순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구성, 성능, 장비 관리 프로토콜로 브릿지와 라우터 망 환경이 이상적이고,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TCP/IP 기반이었지만은 자, 독립적인 프로토콜로 지금은 발전해 있다라는 것을 자, 중요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엑스피드죠. 이것은 광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수백 메가비피에스에서 수기가비피에스 전송 속도를 가진 초고속 전송 프로토콜이다.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가끔씩 시험에 OSI 7계층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OSI 그 7계층이라는 것은 자, 각 회사마다 장비마다 막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상이하고 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통적인 기법이 없을까? 그런 한번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나름 이제 표준안이 되는 모델을 만든 것이죠. 이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뭐 장비라든지 방식을 이틀 안에서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OSI 7계층이라는 개념입니다. OSI 7계층 참조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OSI 7계층에서 각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층은 물리계층이고,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4계층은 전송 계층, 5계층은 세션 계층, 6계층은 표현 계층, 7계층은 응용 계층입니다. 자, 응용 계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위치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계층마다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층, 물리계층에서는 리피터, 그 다음에 2계층에서는 브릿지, 그 다음에 3계층에서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죠. 게이트웨이는 전계층에 대해서 사용이 될수 있는 장비고요. 자, 그래서 그 각도 저 장비에 대해서 프로토콜들이 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TCP라는 것은 4계층 전송 계층에 위치해 있고, IP라는 것은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응용 계층, 7계층이죠. 응용 계층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토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FTP, 텔넷, DNS, HTTP 같은 것이 위치해 있고요. 자, 다음 4계층 전송 계층에 TCP,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IP, 그 다음에 그각 계층마다 이러한 장비들이 있다. 그래서 1계층에 리피트, 2계층에 브릿지, 3계층에 라우터가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이 대응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 계층이라는 부분이 TCP/IP 프로토콜에 대응될 때는 우리가 7계층이 응용 계층이었지만은 이세 개의 계층을 다 아우러서 응용 계층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